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자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병아리 콩은 충분히 불린 후 소금을 넣고 삶은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병아리 콩에 머스타드 소스와 마늘과 토마토와 당근을 넣고 갈아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갈아진 병아리 콩에 호두를 넣고 한 번 더 갈아주겠습니다. 갈아진 소스에 레몬을 첨가하고요. 식초도 적당량 넣어줍니다. 올리브유도 넣어주겠습니다. 골고루 섞이도록 한 번 더 돌려주겠습니다. 견과류를 사용하실 때는 뜨거운 물에 여러 번 헹궈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헹굴 때 나오는 물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지껏 이것을 그냥 먹었단 말이야? 하고 말이죠. 그리고 레몬은 생으로 짜서 쓰시면 훨씬 풍미가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시판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삶은 감자를 으깨어 주겠습니다. 감자를 삶을 때 소금을 넣어서 삶았습니다. 감자에 후추를 첨가해 주었습니다. 씹히는 맛이 있도록 감자를 굵게 다져 주었습니다. 감자에 갈아 놓은 병아리 콩을 함께 넣고요. 아까우니까 싹싹 긁어서 넣겠습니다. 재료가 서로 잘 어우러지도록 버무려 주겠습니다. 소스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샌드위치와 함께 먹을 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론과 수박 주스입니다. 믹서기에 갈아서 두유를 넣습니다. 한 번 더 갈아주면 과일 주스가 완성되었습니다. 됐어? 시나몬, 호두베리, 통밀빵과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요렇게요. 맛있겠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안녕.